초대해 주신 분은요. 요리연구가. 와. 빅마마 이경 씨가. 선생님, 맛있는 집 갔습니다. 네. 너무 아늑한. 한마디 그냥 우아합니다. 네. 이것도 다 식재료예요? 다 식재료예요, 다 식재료. 네. 구석구석이 식재료입니다. 네. 너무나 예쁘면서도. 네. 이 안에 이제 비법들이 숨어있구나. 직접 다 만드신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우와! 동신이 형 미친다, 이거 보면. 아, 몸이 따뜻해지네. 만드셨다고요? 국밥이라는 게 느껴져, 진짜. 아이고. 이게 최고의 보물입니까? 진짜 제 보물은. 어서 오세요. 야, 이거는 와, 되게 좋다. 이게 비법들이 많이. 여기에 어떤 음식에 적절하게 쓰느냐. 네. 저 여기 제 딸이에요. 같이 요리하는. 아, 따님이세요? 아, 이렇게 미.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엄마 손맛 일려 받아가지고 지금 그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시는. 네, 지금. 아니, 준영 씨는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요리 연구하다 보니까. 네. 매일 이렇게 그냥 상당히 부러지는 어떤 음식 요리들을 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에는 준영 씨가 다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오, 네. 근데 요즘에는 주말에 한 번씩은 꼭 밥은 해주시는데 소문대로 거의 제가 좀 하는 편이구나. 엄마가 해준 것 중에 다 기억이 남겠지만 네. 이것은 맛이 없었다. 이것은 맛이 없었다. 아, 아마 엄마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 라면은 진짜 아무도 못 먹어요. 맞아요. 네.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네. 라면을 잘 못 끓이세요. 그래서. 라면 너무 맛없어요. 라면 정말 좋아하는데, 호동이 형. 라면 잘 끓이신다고 얘기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보물창고도 보고요. 네네. 지금 고객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자랑하는 이 주방에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접시하고 좀 주세요. 입구에 간단한 냉장고부터 하나씩 봅시다. 네. 물 없어요. 우와. 요거 손으로 그냥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야. 요거. 오, 빛깔이. 한번 찍어 잡숴보세요. 자, 다 찍으세요. 계란장? 아니에요. 네. 이게요. 고추장에다 마늘을 넣어서 담근 마늘고추장이에요. 마늘고추장? 네. 이름만 들어도. 마늘 효소를 넣어서 담근 마늘고추장이에요. 마늘고추장? 네. 이름만 들어도. 마늘 효소를 넣어서 담근 마늘고추장이에요. 어때? 이거 약간 마늘 장아찌 냄새 맛이 나요. 와. 자, 끝! 야, 이거 정말. 이거 참기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네. 밥 비벼가지고 그냥. 아, 선생님 이거는 잘못 이거는 반칙이에요, 반칙. 기가 막히네. 네. 내가 볼 때는 장의 세계 챔피언입니다. 하하, 그래요? 이거 이상 없어요. 네. 우와. 이거 뭐야? 깻잎이다. 깻잎. 이거 깻잎인데. 그대로 집마다 깻잎 먹어보면 그 집에 맛이 나와. 저거, 네, 저렇게 해서. 아, 또 레이디 퍼스. 자, 근데 짜서 어떡하지? 밥을 한 숟가락 드릴까? 밥은 이제 깎아 참아야 돼요. 아유, 어떻게 짜서? 먹자마자. 밥 주세요. 이거 언제 절여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아유, 근데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호동 씨. 아, 이건 저희 숙소 싸가고 싶어요. 이건 끝이에요. 잔뼈야, 세게 잔뼈야. 다 끝이야? 아, 이거 진짜 내가 먹은 깻잎 중에 최고예요. 근데 우리 너무 칭찬하니까 안 믿으실 것 같아. 그쵸? 이쑤시개도 장아찌가 돼 있어 지금. 근데 깻잎도 이렇게 잘 떨어지는 깻잎 처음 봤어요. 이거. 그래. 붙지 않고. 딱 표현 봤다. 똑 떨어지네 맛이. 응. 이거다. 맛있죠. 이거다. 맛있죠. 생선 먹는 듯한 이 톡쏠 맛이. 그게 뭐지?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어. 이거 좋구나. 아니나도. 밥 안 들고요. 효소만 들었어. 밥 싸야 되네. 효소만 들었어. 밥 싸야 되네. 발효된 맛이죠, 이제. 효소 이게 때문에. 선생님이 효소. 선생님 음식에 모두 효소가 들어가서 네. 속쏘는 맛이 나죠, 그치?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감동하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효소를 우리는 처음 느껴보는 거 계속. 효소를 우리는 처음 느껴보는 거 계속. 우와! 와, 장난 아니네. 우와. 아, 장난 아니다. 네, 거품이 이게 살아있어. 이게 효소죠? 네, 이게 효소예요. 효소가 탄산처럼 이렇게 네, 턱. 네. 그 맛이 그래서 약간 효소구나. 우리 식감을 자극하는구나, 지금. 맛있어. 이럴 수 없구나.
아니야. 그거 상견.